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추미애 장관 얘기를 좀 해봐요. 추미애 장관, 저는 추미애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렇게 굽히지 않고 강한 메시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력을 쭉 보시면 할거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국회의원 예. 다섯 번 하시고 예. 당대표도 하고 법무부 장관 가 있는 게 추미애 장관의 이력에 비추면 되게 작은 데가 있는 거잖아요. 빽이에요. 네, 네. 진짜 빽이에요. 내려간 거니까. 네, 진짜 빽이고 네. 국회의장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경력을 가진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왜 했을까? 아하. 법무부 장관을 했을 때부터 계산. 네, 승부수는 있어요. 더 소리 그럼 지를까요,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에 예. 선거 이후까지 계속 그러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 장윤정 평론가는 뭐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저는 오선희 변호사의 말에 동의하는 게 네. 승부수 맞죠. 예. 근데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분 커리어가 법무부 장관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뭐 서울시장이 됐든 대선이 됐든 그 위에 반드시 다시 정치를 하실 거고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정치적 야망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의전서열상 격이 낮은 자리를 수락한 것이어서 이 같은 어떤 이 좌충우돌 행보 강경한 행보, 여당에서도 우려하는 행보의 배경에는 본인이 이 지지자들의 어떤 열성 팬들을 모으겠다는, 지지를 모으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윤 총장과 격돌하는 건 사실인데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전임 장관이나 전임 총장 때보다 여러 가지로 후퇴하고 있다는 측면도 저는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또 다음 법무부 장관 또 가족 없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아니, 가족이 있건 없건 이 부분에 집도 없어야 되고 가족도 없어야 되고. 아, 이거 사실 인사청문회가 특활비랑 비슷한 게 저 도덕적 예. 검증과 정책적 검증 좀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너무 이 신상털기식으로 한 사람 몰아가면 이건 다음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법무부 장관 또 뽑히면 또 다음 정권에 보수 정권이 만약에 들어서면은 뭐. 그 장관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털립니다. 본인들이 야당일 때 잘 털어놓고 이제 와서 바꾸자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안 할 것 같아서 그러신다. 너무 신상털기식으로 이 사람이 인생을 다 멸문지화하듯이 가는 거. 그러니까 두려울 것 같아. 만약에 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에 뭐 그게 된다 그러면 재판, 자식들 뭐 아니면 부동산 그 문제로 사실 뭐 변호사님은 뭐 그게 딱히 걸릴 게 없겠지만은 애들 공부를 너무 못해서 표창장 못 받았어요. 표창장 못 받았어요. 다행스럽게. 너무 다행스럽게. 아니 그래서 한창도 못 받았어요. 애가 아주 어린 사람을 선택하거든요. 어려도 공부 잘하면 안 됩니다. 아예 못 해야 됩니다. 표창장 받아도 유치원 됩니다. 전에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유치원도 만약에 뺑뺑이 돌려서 국공립 유치원 배정 받으면 이것도 뭐 특혜다 나올 거고요. 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해서 수사가 아주 뭐 대전지검에서 아주 전광석화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검찰이 왜 청와대 정책까지 이렇게 검증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거죠. 국정상황실장했던 윤건영 의원이 우리가 대통령 당선됐고 대통령 공약이 탈원전이니까 검찰이 이걸 들여다보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은요? 자원외교는요? 다 대통령 공약이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던 것들 지금 검찰이 검증하고 또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쓰잖아요, 근데. 특히 아니요. 자원외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게 너무 잣대가 예를 들면 정수가 안 맞아요. 아니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도 안 났어요.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네. 실제로 공무원들이 밤에 몰래 들어가서 문서를 막 444건을 폐기시켰고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본인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감사위원 전체가 이거는 수사를 하면 범죄 혐의가 밝혀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해서 대검의 자료를 넘긴 겁니다. 이 여기에 가장 전 당사자는 월성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봅니다. 월성 지역 주민들이 여기서 울고불고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네. 갑자기 중간에 누가 개입을 해서 이걸 맞니 안 맞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하. 생각이 들고 그렇게 원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진짜 어느 국민들이 자기 집 앞에 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1차 연장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아주 심하게 반대했었다는 것. 아 근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총장의 그 처 김건희 씨 수사가 배당이 되자마자 다음날 대전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우연의 일치인가 이거는 몇천 페이지짜리 이런 것이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자료가 왔어요. 네. 그래서 수사해봐야 된다고 오면 이걸 그대로 덮는 게 검사의 법률상 역할인지 욕을 먹더라도 하는 게 검사로서의 법률적 역할인지를 고민해봤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주체와 시기라고 보는데 예. 야당이 발주 넣었어요. 야당이 넣었다. 네, 야당이 고발했잖아요. 고발을 했죠. 네. 야당이 고발하자마자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타이밍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누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까먹었어요. 오얏나무 아래서
신발 끊는 오해만 그러니까 끊는 아 죄송합니다 바보의 멋진 말 쓰려고 하다가 이거 편집하기만 해봐 이거 다 잘라 이거 편집하기만 해봐 편집 못 다시 좋아요 이하 부정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하 부정관 야당이 발주를 넣었는데 곧바로 발주 들어 이 고발이 들어왔어요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제가 몇 가지만 정정하면 저는 야당의 고발이 수사에 영향을 안 끼쳤을 거라고 보고 오 변호사님 말씀처럼 감사원에서 보낸 굉장히 두꺼운 분량의 이 수사 자료 감사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야당이 이걸 안 거들고 가만히 있는 게 정무적으로 더 나았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아쉽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이거를 오해를 안 받게 행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좀 전에 말씀한 시기가 좀 이렇게 겹쳤으면 다른 건 다 제끼고 총장 이거는 검찰을 위해서라도 가족 관련한 수사는 먼저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이거를 오래 끌면 어차피 오해를 받거든요. 엄청나게 늦게 하고요. 근데 다만 이 사건을 두고서 이제 언론에서 다루는 방식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언론에서는 이 수사 진행 과정만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월성 1호기에 담겨져 있는 뒷이야기, 원래 진정한 팩트들은 또 보도하지 않아요. 많고. 월성 1호기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멈춘 적도 있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된 중고차가 하나였어요. 달리다가 멈춘 적도 있고 이미 자동차 검사도 불법적으로 통과시켰어요. 근데 계속 차가 있으면 좋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 차 자체의 경제성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이해가 있으니까 됩니다. 예, 그게 좀 답답한 형국입니다. 좀 걸어다닐 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타고 다니다 죽습니다. 타고 다니다 죽어요. 터져버리면 대중교통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차를 불법적으로 폐차시키면 여러분 경기도 쥐버스 제조 끝.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